안녕하세요. 닥터 강스키 라디오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보이는 많은 카테터와 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는 다양한 많은 메디컬 서포트 디바이시스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튜브와 카테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브는 속이 비어 있는 실린드리컬 쉐입의 관을 얘기하고요. 카테터는 튜브의 가늘고 작은 형태를 카테터라고 합니다. 튜브와 카테터를 구분짓는 경계에 대한 정의는 저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튜브와 카테터의 크기는 프렌치 스케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우터 다이아메터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프렌치 사이즈는 밀리미터에 3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12 프렌치는 나누기 3 하면 아우터 다이아메터가 4mm가 되고요. 15 프렌치면 아우터 다이아메터가 5mm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21세기니까 아우터 다이아메터를 그냥 밀리미터로 매저해서 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프렌치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메디컬 서포트 디바이스는 컴플리케이션의 포텐셜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는 메디컬 서포트 디바이스의 포지션을 평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징 모달리티입니다. ACR에서는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데일리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를 리커멘드하였고요. 다양한 메디컬 서포트 디바이시스를 삽입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라디올로직 이미징을 리커멘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흔히 보는 카테터 그리고 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OA에서는 엔도트라키알 튜브, 트라키오스토미 튜브가 있고요. 베슬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 풀무네리 아터리 카테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트는 페이스메이커는 카테터 튜브는 아니지만 아주 흔히 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페리카디알 드레니지 카테터, 프라에서는 드레니지 튜브와 드레니지 카테터, 엔테릭, 네조 게스트릭 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튜브 앤 카테터의 포지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컴플리케이션 중 펑셔널 컴플리케이션이 아닌 몰포로직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엔도트라키알 튜브입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의 굿 포지션은 뉴트럴 포지션에서 튜브 디지털 팁이 캐리나 레벨에서 4 내지 5cm 상방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헤드 혹은 넥의 포지션이 플렉션 익스텐전을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팁의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클라비클의 미디얼 헤드부터 캐리나 상방 2cm 이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이디얼합니다. 캐리나 레벨을 찾지 못했다고 그러면 에오틱 아치 레벨을 찾고요. 에오틱 아치의 즉 상방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버테브라로 카운트하면 T2에서 T4 레벨 정도가 좋습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 끝부분에 있는 커프는 익스팬드 되어서 트라키아 월에 밀착하는 게 좋지만 오버 익스펜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하면 브론키알 인투베이션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반대편 렁 로브에 컬랩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위치에 위치하면은 익스튜베이션 될 수도 있고요. 파린지알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스토막이 디스텐션 되고 또 보컬 코드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소페거스 인투베이션 될 수도 있죠. 간혹 그런 경우도 봅니다. 커프 릴레이티드 인저리로는
트라키아 럽처도 생기고 수 있고요.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으로 트라키아 스테노시스, 트라키오 말라시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포터블 체스트 APB입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보이고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가 보입니다. 이 환자는 베리시스 블리딩이 있어서 SB 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보면 디스탈 TB 캐리나에서 4 내지 5cm 상방에 위치합니다. 인플레이티드 커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비클의 미디알 엔드가 보이고요. 캐리날 레벨이 보입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의 디스탈 팁은 굿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 컴플리케이션 증례입니다. 왼쪽 증례는 엔도트라키알 튜브가 트라키아로 들어가지 않고 이소페거스로 들어간 증례입니다. 인플레이티드 벌룬 커프가 보이고요. 스토막에 심한 가세스 디스텐션이 보입니다. 바로 위치 커렉션 하였습니다. 오른쪽 증례는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트라키알 스테노시스로 남았던 증례입니다. 인플레이트 벌룬의 오버 익스펜전이 되면 트라키알 월에 이스케믹 네크로시스가 생기고 이어서 파이브로시스 카로 남으면서 스테노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제가 리뷰 아티클을 하나 썼었는데 거기서 가져온 증례입니다. 아워글라스 형태의 트라키알 스테노시스를 보이는 엔도트라키알 튜브의 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트라키오스토미 튜브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의 굿 포지션은 스토말 오프닝과 캐리나 중간 부위에 디스탈 팁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엔도트라키알 튜브 디스탈 팁 포지션과 유사합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는 넥 무브먼트에 따라서 디스탈 팁의 위치가 많이 움직이는 반면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는 넥 무브먼트에 따라 무브먼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커프의 인플레이션이 트라키알 월에 붙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지만 이거 역시 오버 익스펜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컴플리케이션으로 하이 포지션 하면은 인컴플리트 인서션 될 수가 있고요. 프로시저 중에 트라키아의 인조리가 돼서 서브큐테니어스 엠피제마, 뉴모미디아스늄, 뉴모토락스 그 뒤에 또 헤마토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으로 트라키알 스테노시스, 트라키오 말라지아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 증례를 보겠습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가 들어가 있고요. L튜브도 보이고 체스트 드레니지 튜브가 양쪽 헤미소라시스에 보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는 스토말 사이트가 이 정도 레벨이 되고요. 디스탈 팁이 보입니다. 클라비클의 미디알 헤드가 보이고요. 캐리나가 보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 팁은 스토말 사이트와 캐리나 레벨 중간 정도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증례도 트라키오스토미 튜브가 들어가 있고요. L튜브가 보입니다. PRCC가 들어가 있고요. 클라비클의 미디얼 헤드 레벨이 보이고 캐리나 레벨이 보입니다. 트라키오스토미 튜브 팁이 비교적 잘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입니다. SVC로 들어가는 카테터이죠. 크게 넌 터넬드 카테터와 터넬드 카테터로 구분합니다. 넌 터넬드 카테터는 숏텀 유즈를 목적으로 하고요. 서브큐테니어스 커프 혹은 록킹 디바이시스가 없는 카테터입니다. 늘상 하는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 PICC, 그리고 다이아메터가 좀 굵은 넌 터넬드 카테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터넬드 카테터는 롱텀 유즈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헤모다이아리시스나 케모테라피를 위한 카테터가 여기에 속하고요.
subcutaneous cuff가 있는 카테터입니다. 히크만 카테터를 포함한 다이아메터가 큰 인퓨전 카테터가 여기에 속하고요. 키모포트, 센트럴 비너스 포트가 여기에 포함하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의 굿 포지션은 카테터 팁이 라스트 비너스 밸브가 있는 인터널 주글라 그리고 서브클라벤 메인의 컨플루언스를 통과하고 로어 SVC 레벨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라이트 메인 브롱코스 레벨보다는 아래이고 캐리나에서 버테브랄 바디 두 개 레벨 아래쪽 사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최소한 안테리어 포스트 립 레벨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안테리어 포스트 립 레벨이 인터널 주글라와 서브클라비안 베인이 만나는 레벨 정도가 됩니다. 카보 에이트리얼 정션 부위는 브롱커스 인터미디우스의 인페리어 보도 정도가 카보 에이트리얼 정션 레벨이 됩니다.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의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 포지셔닝 에러 중에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는 SVC를 타겟팅 하였지만 주위에 있는 다양한 베인으로 포지셔닝 할 수가 있습니다. 뉴모토락스가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인서션한 후에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를 찍어서 뉴모토락스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Vascular perforation, hematoma, venous thrombosis, infection 등 다양한 complication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다른 튜브 카테터와 마찬가지로 카테터의 knotting, looping, kinking, fragmentation 등 카테터 itself에 의한 complication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터널드 카테터의 일종인 Central Venous Port, 케모포트입니다. 카테터를 쭉 트레이스해 보면 카테터의 팁이 Bronchus Intermedius Inferior 레벨 정도의 팁이 위치합니다. Lower SVC 레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SVC의 Lateral Margin이 잘 보입니다. 카테터는 최소한 안테리어 포스트 립 레벨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Right main bronchus 레벨 아래 캐리나에서 버테브랄 바디 두 개 정도 아래 레벨 요 사이에 위치하는 게 비교적 SVC에 잘 위치하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증례를 보시면 조금 큰 non-tunneled central venous 카테터가 있고요. 카테터를 쭉 트레이스해 보면 카테터의 디지털 팁이 right main bronchus 레벨은 지났고 bronchus intermedius 레벨 정도 있습니다. low SVC 레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L튜브도 보입니다. 다음 증례는 PICC입니다. 띈 카테터가 보이고요. 띈 카테터의 디지털 팁이 Right Bronchus Intermedius Inferior 포션 정도에 위치합니다. 이 위치는 디지털 SVC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이 환자는 Right Chest Drainage Tube가 보이고요. 일부 뉴모토락스가 보이고 라이트 렁에 디퓨전 오페스티가 있어서 리퍼퓨전 풀모노리 이디마를 서제스트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오른쪽 증례는 터넬드 카테터인 히크만 카테터입니다. 서브큐테니어스 터널을 통과해서 베스큘라 인서션 부위가 인터널 저글라 베인이 되고요. 쭉 카테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카테터 팁이 보이는 위치가 Bronchus intermedius의 inferior 포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위 정도면 디스탈 SVC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는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 후 Positioning Error입니다. 캐머포트를 넣었는데 캐머포트의 카테터 팁이 Right Internal Jugular Vein에 있습니다. Central Venous Catheter의 타겟팅은 SVC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SVC 이외에 다른 vein에 카테터 팁이 위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증례는 캐머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서 Central Venous Catheter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헤미토락스에 뉴모토락스가 보입니다. Central Venous Catheter 후에 뉴모토락스가 생기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시저 후에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찍어서 뉴모토락스 유무는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입니다. 최근 ECMO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일반인들도 ECMO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CMO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Veno-Venous ECMO와 Veno-Arterial ECMO가 있습니다. Veno-Venous ECMO는 Single Cannulation Approach와 Double Cannulation Approach가 있습니다. 다음 증례는 Double Cannula Veno-Venous ECMO 증례입니다. 시리어스한 컨디션이고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찍으면 캐뉼라의 위치를 컨펌하고 이후 모니터링하는 건 필수입니다. 인플로 캐뉼라와 아웃플로 캐뉼라가 있는데 인플로 캐뉼라는 IVC, 인페리어 베나 카바와 ATR 정션 레벨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웃플로 캐뉼라는 Right Atrium, SVC와 RA 정션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Central Venous Catheter가 보이고요. Endotracheal Tube도 있고 L-Tube도 보입니다. 다음 Pulmonary Artery Catheter, Swan-Ganz Catheter입니다. Swan-Ganz Catheter의 Good Position은 Right Side Heart를 통과해서 MPA, Main Pulmonary Artery에 위치하고 미디아스티날 실루엣 내에 있는 것입니다. 스완간츠 카테터의 디스탈 팁은 프록시말 인터로바 풀머너리 아트리를 넘어가지 않고 미디아스티날 섀도우 내에 있으면서 적어도 하일룸에서 2cm 내에 위치하는 게 좋은 위치입니다. 디스탈 팁에 있는 멀로는 프레셔 메저먼트 할 때만 인플레이션 되는 게 옳습니다. 스완간츠 카테터의 컴플리케이션은 카테터가 너무 디스탈로 가거나 아니면 벌룬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돼 있거나 아니면 카테터 디스탈 팁에 클럿 등이 생겨서 풀머너리 아트리 브랜치가 막히면 풀머너리 인펙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풀머너리 아트리 럽처, 다이섹션 이후 슈도 애뉴리즘도 형성할 수 있고요. 풀머너리 아트리와 브론키알 트리에 피스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ion으로 생기는 다른 Complication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환관측 카테터 증례입니다. Aortic and Mitral Valve Replacement를 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Endotracheal Tube가 있고요. L-Tube도 보입니다. Chest Drainage Tube가 보호 세미스라세스 있고 드레네시 튜브가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에서도 보입니다. 스완간츠 카테터가 보이는데요. SVC를 통과해서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Main Pulmonary Artery, 그리고 RPA, 그리고 Proximal Interlobar Artery 레벨 정도에서 보입니다. Resting
상태에서의 소환관절 카테터는 미디아스티넘 섀도 내에 있는 게 좋고요. 적어도 하일룸에서 2cm를 벗어나지 않는 게 아이디얼한 위치입니다. 다음은 카디악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는 템포러리와 퍼머넌트 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퍼머넌트 카디악 페이스메이커는 싱글 챔버, 듀얼 챔버, 바이벤트리클라 페이스메이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카디악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오토매틱 임플란터블 카디오버터 디피브릴레이터가 있습니다. 약자로 ICD라고도 하기도 하고 AICD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카디악 페이스메이커의 구성은 펄스 제너레이터와 리드 와이어 위드 일렉트로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 증례입니다. 체스트 AP 비유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풀무너리 이디마의 소견입니다. 페모럴 베인을 통해서 리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쭉 트레이스해 보면 라이트 벤트리클의 에이펙스에 일렉트로드가 잘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퍼머넌트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 증례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와이어 리드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클라비클 레벨 아래쪽에 펙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앞쪽으로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에 심어주고요. 리드 일렉트로드는 이 케이스는 듀얼 챔버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나, RV쪽으로 하나 보냅니다. 아래쪽은 젠틀 커브를 지어서 이게 RA 리드 일렉트로드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게 RV 리드 일렉트로드입니다. 다음 증례는 바이벤트리클라 ICD 증례입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페이스메이커와 ICD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띡 라디오 오페크 코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머리 코일이 RV에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에디셔널 코일이 SVC 혹은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리카디얼 카테터입니다. 퍼큐테니어스 카테터 베이스드 페리카디오토미를 종종 시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서브지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카테터를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에 집어넣으면 대부분 미들라인에서 왼쪽으로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시저는 에코카디오그램 혹은 플루오스코피 하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테터가 페리카디얼 스페이스를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스트 드레니 튜브 또는 카테터입니다. 체스트 튜브 팁의 굿 포지션은 뉴모토락스의 경우는 헤미소락스의 에이펙스 안테리어가 아이디어라고요. 프루라 이퓨전의 경우는 헤미소락스의 베이스 포스테리어가 아이디어랍니다. 또 로큘레이트된 프루랄 플루이드가 있다 그러면 그 스페시픽한 로케이션에 튜브 팁이 위치해야 합니다. 튜브 혹은 카테터의 모든 사이드 홀은 플루랄 스페이스 내에 위치해야 되고요. 따라서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를 찍으면 최소한 립의 이너 마진 안쪽으로 사이드 홀이 위치해야 합니다. 드레니지 튜브 혹은 카테터의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포지셔닝 에러가 종종 보입니다. 플루랄 스페이스로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간혹 익스트라 플루랄 로케이션 할 수도 있고요. 인트라피슈럴 로케이션을 하면 튜브 카테터의 펑션이 좋지 않겠죠. 또 드물게 인트라 렁 파렌키말 포지셔닝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션 할때 G 베슬들을 건드리면 익스트라 플루랄 헤마토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간혹 리 익스펜전 풀무너리 이디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튜브 혹은 카테터 자체에 컴플리케이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증례는 픽테일 드레네즈 카테터를 보스 헤미소라시스에 넣었던 증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레네즈 카테터를 구미에 맞게 셀렉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드 홀들은 조금 확인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픽테일 드레네즈 카테터를 넣는 것은 흉부 파트의 라디올로지스트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가이디드 하에서 실시합니다. 따라서 타겟팅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왼쪽 증례는 보스 헤미소락스의 픽테일 드레네즈 카테터가 있는데 마치 복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프라 이퓨전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픽테일 드레네즈 카테터가 포스테리어 코스토 프레닉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복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포스테리어 코스토 프레닉 설커스 쪽에 있는 카테터입니다. 오른쪽 증례는 라이트 헤미토락스는 좀 더 로큘레이트 된 곳에 카테터를 넣었고요. 왼쪽 헤미토락스는 디펜던트 로어 포션에 카테터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카테터의 팁은 프라 이퓨전 디펜던트 포션 혹은 좀 더 로큘레이션 된 곳에 향하는 게 맞지만 카테터를 인서션 하는 부위는 환자가 대부분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테로 라테랄 혹은 라테랄 쪽에 엔트리를 하는 게 아이디얼합니다. 다음 증례들은 뉴모토락스로 체스트 튜브를 박았던 증례들입니다. 체스트 드레니지 튜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구미에 맞게 셀렉션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카테터 자체는 라디오 오페크에서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잘 보입니다. 체스트 튜브는 이렇게 라디오 오페크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라디오 오페크 스트라이프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끊기는 부위가 있죠. 이 부분이 오프닝, 사이드 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이게 프라 스페이스에 있게끔 위치하는 게 아이디얼합니다. 바이레트럴 뉴모토락스였기 때문에 체스트 튜브의 팁이 안테리어 에이펙스를 향하고 있고요. 굿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홀도 체스트 프라 스페이스 내에 위치합니다. 자, 오른쪽 증례는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넣으면서 뉴모토락스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체스트 튜브를 넣었던 증례이고요. 이렇게 체스트 튜브가 보이고 체스트 튜브의 팁이 안테리어 에이펙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작은 드레니지 튜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는 뉴모토락스가 아니고 스킨 폴드가 뉴모토락스를 미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핏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서 진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조 게스트릭 튜브입니다. 내조 게스트릭 튜브, 내조 엔트릭 튜브, 오로 게스트릭 튜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빈 튜브와 더브오프 튜브가 있습니다. L 튜브는 게스트릭 컨텐츠를 석션도 하고 피딩도 하는 튜브입니다. 더브오프 튜브는 피딩이 주인 튜브입니다. L 튜브는 사이즈가 좀 크고 스티프하고 플레이싱이 좀 용이하고 반면 애스피레이션 리스크는 큽니다. 더브오프 튜브는 사이즈가 좀 작고 플렉서블하고 플레이싱이 좀 더 어려운 반면 애스피레이션 리스크는 작습니다. L튜브의 팁은 모든 사이드홀과 L튜브의 팁이 게스트로이스피지얼 정션 이하 스토막에 위치해야 합니다. 더브오프 튜브의 튜브 팁은 듀오듐의 세컨 포션이 아이디얼합니다. L튜브이고요. 아래쪽이 더브오프 튜브입니다. L튜브와 비교하면 더브오프 튜브는 좀 더 가늘고 디스탈 파트에 롱 메탈릭 엔드가 있기 때문에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L튜브를 보시면 이 사이드홀이 끝에 보이죠?
이렇게 라인이 오다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도 L튜브가 쭉 있고요. L튜브에 라디오 오페크 스트라이비 있고 스트라이비 끊기는 이 사이드 홀이 보입니다. L튜브의 디지털 팁과 사이드 홀이 모두 가스트로이소페지얼 정션 디지털 파트의 스토막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음 내조 가스트릭 튜브의 컴플리케이션입니다. 포지셔닝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내조 가스트릭 튜브가 프록시멀 플레이스먼트를 하면 애스피레이션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간혹 트라키아나 혹은 브론코스에 위치하게 되면 다양한 lung related complication이 생깁니다. esophagus gastric perforation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튜브 자체의 curling, kinking 등의 complication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등에는 L튜브를 넣었는데 L튜브가 트라키아를 지나서 right lower bronchus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테터 앤 튜브의 굿 로케이션과 몇몇 컴플리케이션 등을 증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라디올로지스트는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를 판독할 때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보이는 모든 메디컬 서포트 디바이시스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위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또 related된 complication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radiologic report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